이번 전시는 그 70년대에 사실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그린 그림의 대표적인 것을 모아서 이번 전시를 갖게 됐습니다. 초기에는 그 사실적인 보리, 총보리, 또 황보리 여기서 시작해서 81년도서부터 추상적인 그런 경향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. 근데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것이 그 추상의 단계별로 시대별로 이렇게 대표적인 작품만 몇 점 골라서 여기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. 이 작품은 내가 그 91년도서부터 그 95년까지 한 7, 8년 동안 이런 꼬라주 작업을 했습니다. 역시 그 먹으로 보리를 그리고 거기에 그린 작품을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재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붙이고 또 거기에 그 한문 종이 스케치가 써 있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같이 붙이면서 자유롭게 구성을 해서 좀 현대적이고 또 어떤 스토리가 보이는 그런 그림을 구성을 했습니다. 이 작품은 70년대에 내가 사실적인 보리를 그리다가 이제 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추상으로 바뀌면서 이런 그림은 잘 안 그렸는데 최근에 이 사실과
그 추상과의 그 중간적인 그런 사의적인 표현으로 이 보리의 그 이랑이라든지 또는 보리의 그 형태를 좀 변형시켜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. 주로 그 뭐 황맥의 그 부드러움과 또 그 바람결 이런 것이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. 이 작품은 아주 가장 최근의 작품인데, 색채는 좀 따뜻한 색깔을 바탕에 깔고, 그리고 그 먹의 묵필선의 그 리듬감, 그리고 먹의 터치의 그 생명력, 이런 것을 그 강조시켜가지고, 단순하게, 또 이 구성이라든지 이것은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으로 이번에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.